보니까 확실히 많네요. 네. 지금 비울 것과 남길 것을 유쾌한 에너지 진주댁 이미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유쾌한 에너지 진주댁 이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저희 집 현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뿅! 현관 정리 중 상태. 오늘은 여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신발 놓는 데인데, 슬리퍼들이 지금 있고, 선반이 있습니다. 오른쪽 선반은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 꺼내서 비울 거 비우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아기 손안 닿게 한다고 약을 막 디슈박스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랑 우산, 뭐 밀대 이런 거막 뒤섞여 있는데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발장 정리. 신발장을 다 비웠습니다. 저희 가족 3명이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아들 신발을 모두 모으니까 꺼내보니까 확실히 많네요. 네. 지금 비울 것과 남길 것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저희 집 신발 중에서 남길 거는 요만큼. 저희 3인 가족 신발이 그러면 제거 10개, 저희 아들 4개, 오늘 올 거니까 5개, 저희 신랑 신발이 8켤레. 그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정리를 다시 여기 신발장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까 샌들 넣어주고, 짜잔! 귀엽죠, 장아? 신발장 정리 완료. 신발장에 저희 신랑 신발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밑에 제 신발, 제 거. 그다음에 여기 밑에 저희 애기 신발. 그다음에 저희 슬리퍼. 제가 오늘 비울 신발들입니다. 제 운동화 한 개, 슬리본 한 개, 그다음에 어그부츠 한 개, 구두 한 개, 제거네 개고, 신랑 샌들 두 개, 우리 쭈니 자가진 신발 세 개. 이렇게 해서 아홉 켤레를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다용 도장 정리. 여기 잡동사니가 진짜 많죠? 제가 꺼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꺼내겠죠? 안녕? 여기 다용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모두 비었습니다. 비운 물건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스크, 약, 뭐 빈박스, 돗자리, 밀대 뭐 이런 거 뒤섞여 있거든요. 빠르게 비울 것과 비우지 않을 거 제가 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약통 정리 끝. 제가 여기 비울 것, 그리고 여기는 남길 것으로 분류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현관 다용 도장 정리 완료! 신발장이요? 수납함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바닥 위에는 저희 아기가 어릴 때 신던 첫 운동화랑 짜잔! 우리 아기 첫 신발이거든요? 몇 번 신지도 않았어. 바로 발이 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돗자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약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손에 닿지 않는 장소를 찾다가 여기에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젤리 통을 이용해가지고 종이 상자를 오려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상자에는 손소독제, 섬유탈취제, 그리고 모기퇴치제, 선크림, 그 다음에 향수 이렇게 해서 외출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녀석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저희 선글라스, 그 다음에 여행용 티슈. 네, 아기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티슈가 필요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외출 전에 신발 신고 이 칸 열어가지고 소지품 챙깁니다. 신발 상자를 오려서 이렇게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고 그 옆에는 덴탈 마스크는 따로 뺐어요. 그리고 알콜 수압. 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산. 저희 집 우산은 3개인데 지금 저희 신랑 거는 가지고 외출한 상태입니다. 끝! 짜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 집 현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책상 위라든지 책상 아래에 있는 서랍에 막 지금 완전 미궁이거든요. 엄마가 많아. 막 혼란스러운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다음 주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뿅!